자,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. 이번 컨텐츠는 이제 가족 먹방, 저번에도 한번 대게 먹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시작을 해서 주기적으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올려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 먹방은 이제 간단하게 라면 준비해봤고요. 이제 여러분들이 좀 댓글에 보고 싶으신 거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그런 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빠는 아, 좀 그래. 와우, 라면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. 맛있네. 라면 먹어본 지가 언제 먹었나 모르겠네. 근데 라면이 안 짜는데 왜 이렇게 짧죠? 안 짜는데? 뭔가 웃기다. 그치? 왜? 자리가 너무 좁아.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겸쳐보고 있는 것 같아. 맛있네. 아주 맛있고. 나는 오랜만에 먹게 되게 맛있어. 연기자로 나가도 충분히 될 것 같다. 또 엄마가 이거 직접 담은, 열무 이게 맛있거든요. 내가 열무 좀 잘 담아요. 기다리세요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엄마가 직접 담은 건데 진짜 친척들도 돈 주고 사가요. 장난이 아니고. 먹읍시다. 그래서. 다 먹을 거예요. 다들 많이 주세요. 1인분 추가요. 자기는 국물만 드세요. 응? 국물만 드세요. 어이구 죄송합니다. 버섯 맛있는 게 능이 버섯인가요? 뭐였지? 능이 있었는데 이거 갖다 놓고서 끓일 거야. 다음에 능이 버섯이면 송이 버섯을 넣는 거야. 송이? 응. 엄청 맛있지. 나는 그 꽃게 넣은 라면 제일 맛있더라. 꽃게? 어. 맞아. 나는 그 해물라면 제일 그 해물탕이네. 어. 그걸 많이 넣으면 돼. 아. 그 냄비 큰 데다 갖다가 저기 하면 될 것 같아. 해물 넣고 맛있다. 모자랐어. 라면이 모자랐어. 우리 이제 분식집 하나 차려도 될 것 같다. 응? 이거 먹어. 또 끊어야 되는 거야? 아까 비었다. 간 딱 잘 맞췄는데? 그러면 내 수프를 생에 넣고 조금만 더 넣었거든? 딱 맞다.
잘 먹었네. 야, 먹방 거 다른 거 맛있는 거로 하든지 간단한 거 했는데도 괜찮아. 처음이니까. 그러니까. 다 비웠어요. 아, 좀 아쉽네. 그치. 좀 적게 끓이긴 했는데 괜찮아. 이번에는 이제 맛보기로 해주고. 그치. 너무 또 그러면은 오신 분들 입장에서 좀 아쉬, 원래 항상 그랬어. 아쉬움을 남겨줘야 다시 찾아온다고. 야, 이게 이렇게 멘토하니까 이거를 조금 꼬들꼬들할 때 꺼내가지고 라면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. 그렇지. 아니면 끓이면서 각자 그냥 꺼내서 먹던가. 다음에 내가 끓일게. 내가 특허낸 게 있어, 라면을. 아이, 근데 자기 끓인 건 이상하게 끓여야 돼. 아니야. 그거 특허 써먹으면 안 돼. 자, 이렇게 이번에 라면 먹방을 해봤는데 사실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다음 먹방부터는 좀 더 준비도 잘하고 좀 더 맛있고 좀 푸짐한 거 잘 먹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